테나샤 태윤아 기자가 드라마의 면면을 제대로 뽀개 드립니다. 태윤아의 뜻뽀뜻뽀. KBS2 새 월화 드라마 5월의 청춘에 우려했던 역사 왜곡은 없었습니다. 1980년대 특유의 레트로한 분위기와 청춘들의 풋풋함만이 일렁이며 감성을 자극했죠. 지난 2일 처음 방송된 5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버린 남녀의 아련한 봄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게 배경은 한국 역사의 뼈아픈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이죠. 5.18 민주화 운동은 그간 많은 작품에 영감을 줬습니다. 26년, 꽃잎,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등 많은 영화의 소재로 제작됐죠. 그러나 드라마로 소개된 건 모래시계,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정도이기에 5월의 청춘은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5월의 청춘은 그간의 작품과는 다른 방법으로 민감할 수 있는 5월의 강주를 담았습니다. 5월의 청춘은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한 설정도, 실존 인물을 연상케 하는 등장인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의대생 남자와 정의롭고 따뜻한 간호사 여자,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부유한 자본가의 딸,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는 장남 등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몽글몽글한 로맨스가 주를 이뤘죠. 최근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중국식 소품과 음식 사용, 태종과 세종을 폄훼하는 설정 등의 역사 왜곡으로 방송 2회 만에 드라마가 폐지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역사 왜곡 논쟁이 커지면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기준치가 높아진 상황, 5월의 청춘, 설광화 등 근현대사를 소재로 제작이 들어간 드라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던 이유죠. 물론 5월의 청춘은 아직 2회만 방송된 상태이기에 앞으로의 전개 속 어떠한 논란이나 문제들이 발생할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시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요. 다행히 여론은 잠잠합니다. 남자 주인공을 운동권으로 위장한 간첩으로 설정, 여주인공 실존 이름 사용, 안기부 인물 미화 등의 의혹으로 드라마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설광화와는 확연히 다른 온도죠. 5월의 청춘은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다음 세대에는 직접 겪진 않았지만 응답하라 시리즈 등에서 봐오며 익숙해진 복고적인 분위기가 시선을 강탈하며 시대극으로서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대 대표 청춘 배우로 자리 잡은 이도연과 떠오르는 대세 배우 고민시, 금세록, 이상희 등의 열연도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죠. 특히 이도연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로 졸업 후 유예하게 되는 황희태 역을 맡아 특유의 뻔뻔함과 유쾌함에 감춰진 캐릭터의 상처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소화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황희태가 고향인 광주로 데려오려는 중환자실 환자의 정체는 누구일지, 청천벽력 같은 사건으로 김명희를 두고 광주를 떠나게 된 가족의 사연은 무엇일지, 2021년 광주의 한 외곽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골은 누구일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흥미를 자극하고 있죠. 5월의 청춘의 가장 큰 적수는 오는 10일 서인국, 박보영 주연의 TVN 새 월화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질서에 저항하던 5월의 광주를 표현한 신인 배우들이 41년 뒤 다시 찾아온 찬란한 5월, 베테랑 흥행 배우들의 대작을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뽀뜻뽀.